저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 모임을 아마 우리뿐만 아니고 해외 동포들까지도 아 이런 단체장 모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천만 국민 기도회 준비회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이 기도회가 참 우리들 가슴 속에 남고 승리의 어떤 큰 분기점이 될 걸로 믿습니다. 내빈 소개할까요? 그러면은 내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육사구국 동지회 상임 고문 정광작 장군님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조영호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대수장의 심동보 제독을 소개합니다. 민계식 회장님 나오실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못 나왔습니다. 김정식 삼사구국 동지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김욱중 ROTC 구국 동지회 전 회장님 소개합니다. 한미동맹 강화운동본부 김병규 총재도 소개합니다. 전국 여성구국 총연합 서채족 회장님 소개합니다. 이재고 나라지킴이 강우영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경기여고 나라지킴이 최금정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국대학구국 총연합 동지회 유강모 회장님 소개합니다. 전국장로 총연합회 유혜키 사무총장 소개합니다. 육사구국 동지회 장수미 국장을 소개합니다. 육사총국 동지회 김영덕 국장을 소개합니다. ROTC 고국 동지회 정재화 전 사무총장 소개합니다. 이희범 전국노조 자유연대 대표님 소개합니다. 김준용 국민대표 국민노조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손상대 총괄 진행자를 소개합니다. 백당일 청년 대표를 소개합니다. 조순 엄마 부대 대표를 소개합니다. 그 외에도 최병국 총재님은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오시고 해군구국동지 이석기 회장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못 오는데 대회는 전부 다 저는 참석합니다. 최창규 해병대 구국동지에도 코로나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회는 저 참석합니다. 강군영 전국대학 구국총연합회 회장님도 지금 선거 참관으로 나 계십니다. 회장 기행사단 국동지 회장도 선거 참관으로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못 왔습니다. 박원균 켈러 대장도 선거 참관으로 나가 있고 백영동 전 서울시 도시국장님도 선거 참관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이외에도 뭐 천여개 단체장이 있지만은 장소가 좀 좁아서 원래는 목사님 성격에 세종문화회관 빌려가지고 크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렇게 급하게 주요 단체장님을 소개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희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과거에 2년 전에 했던 그 광화문 국민대회를 극대화시켜서 아마 그동안 있었던 2년 전에 10월 3일 대회, 10월 9일 대회를 능가하는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두고 우리 그동안에 고생하신 아스팔트,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라 대표 중의 대표입니다. 원래 이 우파 시민단체는 1460개입니다. 1460개인데 이 1460개는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은 돌아가신 박세빅 장로님이 만든 겁니다. 이것은 그때의 제안군의 회장을 하실 때 박세빅 회장님의 지론은 이 시민단체 숫자도 좌파보다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시민단체를 만든다고 가면 무조건 300만씩 돈 다 줬어요. 그래서 1460개로 늘어났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제안군인회의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박세희 장원이 부탁해서.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이제 박세희 장원이 돌아가시니까 이 시민단체를 이걸 누가 이끌어야 되느냐 놓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이 붙었습니다. 특별히 뭐 성영성 목사님도 욕심을 내시고 했는데 내가 그때 나서서 그랬습니다. 이거는 박세익 장로님이 만들었지만은 나도 거기에 옆에서 기여했다. 내가 거기에 제안군대 회장 담임 목사로서 그래서 이거 아무나 하면 안 된다 해서 사람을 찾던 중에 이상훈 장관이 제일 좋을 것 같았어요. 그때 그래서 이상훈 장관을 초대해서 이상훈 장관은 참 사람이 착해요. 어르신은. 근데 옆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장난을 많이 쳐서 결국은 이범도 그때 이범 우리 종재도 거기서 이제 일도 했는데 결국 그게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다 무너졌고 해서 시민단체가 사실 거의 산산조각이 난 상태인데 탄핵이 일어난 후에 하루는 제가 이제 제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교회에 있는데 이범 총재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대한문 누구죠? 대한문에 누군가 하고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여기에 또 구국단체들 해서 아침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일반 기독교 단체만 이끌지 말고 일반 시민단체도 좀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난 못한다 그랬어요. 몸도 안 좋다고. 그리고 또 내가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겠느냐. 난 안 한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집에도 안 가고 저녁 9시 됐는데도 교회에서 버티면서 해서 내가 그래서 나가서 그랬습니다. 그럼 좋다.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나는 몸도 안 좋아서 나 혼자만 못하니까 고영주 변호사님이 같이 해주면 내가 한번 해겠다 해서 바로 고영주 변호사님한테 물건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 나보고 시민단체 전체에 이끌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못하니 고영주 변호사님이 함께 해주면 내가 같이 하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의를 하고 세종문화회관을 빌려서 그때 이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시민단체 장들 그때 다 모였죠. 모여서 고영주 변호사님은 그때 이제 영상으로 주사를 하고 해서 거기서 공식 내가 시민단체 회장으로 그때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기념 집회를 한번 하자 해서 11월 17일 날 이 강원광장에서 이제 우리 시민단체 총결성에 대한 기념 집회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탄핵 무효 뭐 박근혜 탄핵 뭐 해서 한 18개 단체가 사실은 박근혜 주제를 가지고 집회하는 데가 18개로 뭐 대한문 뭐 그 다음에 또 저기 대학로 뭐 청계광장 다 쪼개져서 있는데 이것도 지나간 겸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정광호 목사는 시민운동 다 좋은데 박근혜 탄핵에 만의 말씀이죠. 박근혜 탄핵이 일어났을 때 이거 전부 다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상훈 장원이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박근혜 탄핵이 됐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저 우리가 집회를 합시다. 서울역에서. 그래서 합시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모을 힘이 없으니 목사님이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게 탄핵 후에 최초의 집회입니다. 서울역에서 했는데 그래서 순서를 이상훈 장원이 개회사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연설하기로 짜놨는데
아니 내가 뭐 서울역에 있는 식당 2층 거기서 내 순서를 기다리는데 아니 이상훈 장관이 그 연설하고 난 뒤에 마이크를 누가 정광영에 딱 뺏어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탄핵후의 최초의 집회입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집회를 뺏으려고 정광용이가 뺏으려고 그런데 이제 이성훈 장관이 그래요. 목사님 빨리 내려와서 연설해야 된다고 내려갔어요. 아무리 서 있어도 내 순서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날 보고 연단을 올라가라고 차량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도 나한테 마이크를 안 주고 뭐 서경석이가 연설하고 뭐 별 연설 별강을 다 떠는 거야. 그래서 내가 민망해서 그냥 집에서 돌아왔습니다. 사실은 돌아오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그냥 막 열받으니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막 던지는 거야. 이 돈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시민단체가. 그 후로부터 서로가 돈 벌려고 18개로 나눠져 가지고 뭐 대학로 청계광장 다 해서 전부 다 박근혜 이름 팔아가지고 돈 거둘라고 하는 거예요. 돈 거둘라고. 돈 많이 거둔 사람은 50억 거뒀습니다. 그때. 예, 더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집회를 돈 거둘라고 한 건 아니지만 돈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자면 저는요. 우리 교회가 커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돈 외에는 나는 쓴 적이 없습니다. 내가 시민단체한테 모금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모금해서 돈 달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훈련 목회자들이 헌금하는 거. 이 두 가지 외에는 지금까지도 내가 돈 쓴 적이 없어요. 오히려 모든 시민단체를 나는 도왔죠. 내가 신의 한 수에 거기에 이제 방송하러 가면 신혜식 대표님이 참 사람이 괜찮아요. 왜? 저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강화문에서. 한두 명입니까? 응? 내가 30년 이 저 애국운동 강화문에서 하면서 그래서 희내식 그 분이 내가 이제 그 나가면 이런 말을 해요 항상. 정강훈 목사님 내 애국운동 20년 같이 해봤는데 모든 시민단체를 물질적으로 다 도왔다. 여기에서 정강훈 도움 안 받은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이걸 공개방송을 한다니까요. 그 신혜식이가. 예,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얘기를 또 한번 하자면 내가 이 애국운동 하는데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피봤습니다. 피봤는데 나라는 무너지지요. 국가는 무너지니까 이걸 어떻게 살립니까? 그래서 그때는 예, 이명박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만들려고 전국의 체육관을 다 빌렸어요. 체육관. 체육관 뭐 전제 17개 광역도시에 뭐 평택 체육관, 구미에 박정희 체육관, 뭐 대구 인터볼고 동천 체육관, 포항 뭐 전체를 다 빌려서 거기에 사람들을 꽉 채워가지고 연사를 일본 연사 김동길, 조갑재, 그 다음에 또 전원체, 그 다음에 또 뭐 황장수, 그 다음에 이충근 이게 전부 다 우리 연사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튜브가 나오기 전이고 또 종편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래서 전국으로 계속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유튜브 이 종편을 허가를 했어요. 잘한 거죠. 종편 나오니까 내가 이제 아날로그 집회를 할 필요가 없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종편에 패널로 불려갔어요. 그 가서 열심히 잘해요. 뭐 황장수 뭐 다 그랬습니다. 또 변희재까지도 변희재는 내가 엄청 지원했습니다. 나는요 시민단체장들 지원하다가 난 피멍든 사람이에요. 이렇게 내 도움을 받고 해놓으면서 어떤 결정적인 데면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변희재 같은 사람 특별히 이게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사실은 내가 감방에 있으면서도 변희재 대표한테 돈 1억을 줬어요. 왜? 종로구에 황교안을 도우라고. 황교안을 도우라고 1억을 줬습니다. 그만큼 내가 도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드디어. 자, 그 후에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뵙고자 한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40년 동안 애국운동 하면서 얻은 결과 뭐냐. 이렇게 목숨 걸고 해서 저 혼자 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대표들이 다 함께 해서 아스팔트에서 고생끼리하고 해가지고 청와대에만 넣어놓으면 도대체가 자기 권력을 지키지도 못해.
두 사람이 지금 깜방 가 있지 않습니까? 깜방. 그리고 청와대 들어가면요, 평소에는 애도 안 썼던 교계로 말하면 큰 교회 여의도 이영훈, 사랑교회 오정현 이런 사람들 데리다가 밥 먹고 나한테는요 밥 먹으러 소리를 한 번도 하네요. 나는 이명박을 위해서 집행유예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요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써먹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이것은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처럼 당해왔습니다. 사실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할 준비를 미리 하고 계세요. 윤석열이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밥 한 끼 줄 줄 알죠? 내가 미리 예언합니다. 안 줍니다. 안 줘. 그 미리 저 섭섭한 걸 미리 각오를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조국을 위하여,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조국을 위해서 우리는 해왔고 지금도 하고 내일도 합니다. 우리가 강원 집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종편으로 바뀐 뒤에 종편 패널들이 막 나가서 열심히 해서,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제1 공로 수장은 누구냐? 종편입니다. 종편 패널이 두 대통령 만들어낸 겁니다. 그 하루는 내가 이제 그분들을 다 모았어요. 뭐 저기 황장수, 그 다음에 또 뭐 저 변희재, 그 다음에 또 저 이충근 박사님 다 모아서 내가 이렇게 연설했어요. 오늘 같은 이렇게 식사자를 만들어서. 어느 시대든지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것은 중심 세력이 있다. 3.1 독립운동할 때는 독립운동자, 건국할 때는 건국한자, 4.19 때는 학생들, 5.16 때는 군인, 그리고 민주화할 때는 민주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 말씀을 잘 들어두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종편에서 나가서 표현을 하시는 여러분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충근 박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래요. 아, 참, 보세요. 지금 편을 나가서 그때 종편이 한참 불붙을 때, 여러분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이 좌우되니까 나가실 때 중복되게 하지 마시고, 이쪽 TV에서 한 거 여기서 하지 마시고, 또 사람끼리 저도 중복되지 마시고, 한번 나갈 때 최소한 책 한 권 이상은 읽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충근 박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 그래서, 아니, 종편 나가면 돈 주지 않냐? 그랬더니, 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후에도 나도 종편에 나가서 알게 됐지만은, 종편에 가면 돈 얼마 줄까 생각할까? 50만 원 안 줍니까? 그러면 하루에 방송 두 개 뛰면 하루에 100만 원씩 벌자 그랬더니, 목사님 세금 떼면 12만 원입니다. 12만 원. 12만 원. 그래? 그러면 내가 그 돈 대줄게. 그래서 내가 그 종편 패널들에게 끊임없이 재정을 공급했습니다. 제가 오늘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목사로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희생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문재인이가 대통령을 딱 잡으니까, 그것도 정상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것이 뭐 세월호라든지 뭐 롯데호텔 가서 남자고 참, 이건 전부 거짓말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무리 촛불 시위가 세게 나와도 걔들한테 안 당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연금개혁입니다. 연금개혁. 연금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자유우파의 최고의 단체인 교총이라고 있습니다. 교총. 교총은 정교조와 반대단체죠. 정교도는요 2만 7천 원밖에 안 돼. 교총은 50만 명이야. 이게 바로 극우입니다. 사실 선생님들 중에. 이 교총이 촛불 시위에 나갔다고요. 교총이 박근혜 타동운동에 여기 강문에 나왔다니까요. 우파가 왜 나왔느냐? 자기 돈 뺏어간다고. 우리는 일생 동안 박한 공무원 생활을 했고 했는데, 나이 많아서 나도 내가 연금 들어놓은 거 그것만 가지고라도 내가 노후라도 좀 편히 살아볼까 했는데, 아니 그 돈을 감아요 줄여서 준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군인연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연금 개혁을 한다 그러니까 우파 사람들이요 촛불 들고 나갔다니까. 우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 그러면 나는 그때 뭔 생각하냐, 왜 저런 짓을 하냐는 거야. 왜 이 종, 만약에 연금을 개혁 안 하면, 그러면 2050년도에 가면
연금의 자본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정치가 들려 머리 돌 때까지들이에요. 왜 그러냐. 2050년도까지는 이 한반도에 통일이라고 하는 강이 남았어요. 통일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좌파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한의 기술과 자본과 북한에 있는 인력과 자원, 광산 자원, 히토르라든지 이런 거, 이것이 붙어버리면 좌파학자들이 주장하기를 1년에 14%가 성장한다. 좌파입니다. 우파학자들은 25% 성장한다. 그것도 30년 동안에. 이러면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경영학 교과서가 다 바뀌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은 그걸 알고 만약에 남조선이, 남한이 남한의 헌법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엘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미국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베로 이런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한의 헌법체제로 북한을 통일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G2의 국가가 된다고 남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멍청해가지고 연금개혁한다고 하니까 박근혜는 탄핵당한 거예요. 박근혜가 좌파한테 탄핵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파한테 탄핵당했다. 왜? 자기 주머니 털어간다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에요. 수준. 자, 이런 이유를 말하려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박근혜 탄핵 이유에 대해서. 난 박근혜 탄핵 이유에 대해서 백서를 만든 책들도 많이 봤는데 거기까지도 읽어보니까 실제로 본질을 접근한 사람 거의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한 게 이게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번에 TV 토론한 거 여러분 다 보셨으면 연금개혁에 대해서 막 세 명이 경쟁 붙어서 연금을 개혁한다고 막 이렇게 해요. 윤석열 그게 화답해요. 내가 그걸 보고 아이고 또 탄핵당하게 생겼구만 또. 아니 통일돼버리면 돈이 남아 돌아가는데 2050년도 가면 돈이 없어진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정치를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큼은 우리가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죽기 살기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넣어놨더니 자기 권력을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이래서 우리 이제 일반 우리 시민단체들은 대통령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실은 대통령 선거는 거의 끝났습니다. 후보 단일화 한 걸로 결론 났습니다. 저는 이 후보 단일화 시키기 위해서 워커힐 집회를 네 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에 5천만 원, 다섯 번 했습니다. 5천만 원씩 들어가지고. 그래도 결국은 이것이 계속 그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러다가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학자가 뭐래도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난 내 방식대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지난주에 이번주에 한 3.1절 국민대회 이것이 결국은 통합을 시킨 겁니다. 왜? 우리가 이번주 내일 유권자 단일화를 하겠다. 당사자들이 못하면 하겠다 하니까 안철수가 두 손 든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안철수한테도 감사드리고 윤석열한테도 감사드리는데 문제는 대통령을 만들어 청와대 넣은 뒤에 그때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내가 한번 여기 대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침시 끝나면 저쪽에 정교조 민노총 애들이 촛불 시위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나온다고 생각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에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가버리세요, 차라리. 그 정도 감각이 없는 사람은 시민단체 대표하면 안 되죠. 100% 나옵니다. 둘째, 나왔을 경우에 청와대 윤석열이가 그 촛불 시위를 진압할 힘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넉넉히 진압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못한다. 못한다, 손 들어보세요. 못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끼리 우리가 자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촛불 시위는 누가 막아야 됩니까? 다들 우리지요. 뭐 어딜 쳐다봅니까? 누가 막아야 돼요? 우리요. 우리 외에는 막을 길이 없어요. 절대. 먼저번에 당해봤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촛불 시위는 5년 전에 촛불 시위가 다르고 건국 후에 일어났던 무장폭동, 영천폭동, 대구폭동, 구미폭동, 대전폭동, 제주도 4.3 무장폭동, 여순 반란사건, 광주사태. 광주사태 하나는 북한이 안 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런 역사의 방정식이 안 맞아요. 내가 그거 다 밝혀냈는데. 그래 어쨌든 간에
무장 이번에 나오는 촛불 시위는 거의 무장 폭동 수준에 나오고 왜 그러냐? 건국구 70년 만에 쟤들이 다 해놨는데 청와대까지 점령까지 다 해놨는데 다시 정권을 넘겨줬다. 쟤들이 물러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쟤들은 때려엎어서 예 나라를 완전히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 연습을 지금 저 뒤에 와 계시는 김준영 저기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을 만든 주범입니다. 저 사람이. 그래가지고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민노총 반대단체인 국민노조를 만들어서 나라 살려보려고 지금 하시는데 그 우리 김준영 그 대표님이 너하나TV 와서 나하고 대담한 거 여러분 다 들었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도 민노총에다 미안해요. 할 수 없어. 민노총 관계자들 미안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당신들에게 간첩 9마리 심어놨어. 지금 당신들이 하는 거 내가 다 보고 다 들어와 나한테. 그런데 저들은 지금 뭔 짓을 하느냐. 작년 1년 동안 예행연습 완벽하게 했습니다. 예행연습은 뭐입니다. 그동안에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건, 노동시간, 임금 이런 걸 위해서 투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저 위원장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이어서 딱 3분만 얘기해서 내가 하는 말을 좀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나온 민노총의 시위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게 했는데 우리는 못하게 해놓고 민노총은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들의 주제가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자 보세요. 체제를 바꾸겠다. 이건 노동단체가 해설 일이 아니죠. 체제 대전환이니까 뭐냐?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뭐냐? 문재인이가 했던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의 연방제로 이걸 완성하겠다 하는 것이 예행연습을 1년 내내 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 더불어 조금 설명해 주세요. 보충 설명.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총파업을 한다는 게 일본이 공기업을 국유화하겠다. 그래서 대우라든가 류노, 삼성, 쌍용차 이런 것을 연봉이 쌍용차가 8,600이에요. 이걸 국유화해서 철밥통을 유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 뭐 재벌 해체. 근데 이재명이는 재벌 체제 해체라고 좀 말장난하긴 하지만 뭐 국방비 삭감,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이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그것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엊그저께 여러분 CJ 택배 보셨죠? 제가 헤럴드 경제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쟤네들의 투쟁은 막다른 골목인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CJ 회장님 쳐들어가고 옥새 투쟁하고 어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투쟁을 선동할 거다 해가지고 3일 후에 위원장이 알아서 투쟁을 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재명이 지지하고 대선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원래 릴레이 단식 투쟁을 해서 또 이 죽음의 장사를 해도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폐퇴했어요. 그 뭐냐 이번에도 쟤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우리가 승리하고 걔네들이 폐퇴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나도 내일 모레 하늘나라 가요.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사실은 언제까지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지하지 마시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묻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정돼서 가는 건 저는 기간은 5월 중순에서 6월 초로 봅니다. 대통령이 취임식 끝나면 그때 쟤들이 극렬하게 나올 것입니다. 이번에 무장폭동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요. 그렇지 우리라고 되죠. 다 우리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비상 모임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절대로 윤석열이가 막아낼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밑바닥에 판도가 주사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멍청해서 속아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강원 집회를 통하여 어리석은 국민들을 깨우고 이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해서 내일 우리 위원장님이 내일 연설 좀 해주세요. 이 사실에 대해서. 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켜서 우리의 목표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자유통일, 자유통일. 여기까지 해내야 윤석열이가 박정희 이승만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지, 5년 동안 그냥 대통령 잘 해먹고 나갈 것 같으면요, 그 헛방이에요. 해야 말합니다. 완전히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노동당정을 해체하고, 그리고 우리는 자유통일까지 해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같이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 모였으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제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우리 견해들을 말씀해 주셔서 또 보충적인 설명도 한번 해 주시고, 혹시 또 제가 이끌고 있는 지금도 저는 시민당제 총연합회의 대장입니다. 대장. 지금도 법적은 대장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해제되고 하면 1460개 시민단체를 다 한자리 모여가지고 우리 자축행사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미 장춘체육관하고 잠실체육관에 예약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9일날 선거 끝나면 그 다음에 10일, 12일, 13일 중에 한 날을 장춘체육관, 왜 우리가 윤석열 당선자를 모시고 우리 한번 연설도 듣고 우리가 완전히 기선제압을 해서 대한민국의 전체를 우리가 자유통일 분위기로 가기 위하여 내가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고생하시고 욕 바가지로 먹으시려 한 그 모든 보람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리. 여러분 뭐 정말 참 목사님 연설 들으시니까 여러분 들었지만은 실감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들은 연습을 다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모든 것을 장악한 상태에서 권력을 내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는 정권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런 위기를 갖다가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정권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똘똘 뭉쳐가 방어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원래 목사님이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큰 데 빌려가지고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어제 무슨 정말 회장 중에 단체장 중에 단체장들만 일단 모셨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우선 저 몇 분 말씀을 들어볼까요? 아니, 식사? 예,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한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전광훈 목사님 세워주셔서 제일 앞서서 모든 단체들을 이끌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것 같은 희망을 저희가 바라보 희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든 모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3월 9일은 우리가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도 드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음식 대접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식을 통하여서 육신의 건강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마이크 돌려라. 이양만. 예. 마이크 돌려라. 받은 날. 네가 사용해. 네. 마이크 돌려라. 식사하시면서 발언하실 분들은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겠는데 쭉 네. 한마디씩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네. 다 순서대로 하면 예예. 아니 여기서부터 그냥 쭉 한 말씀. 우측으로 이렇게 쭉 그런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 오랜만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여기 그 집회 하느라고 계속 서 있었더니 무릎이 좀 상했어요. 연세가 되셨어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네네. 조금 치료 좀 하느라고. 아, 네. 아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참 몽매한 이 정권을 거쳐가면서 그동안 수많은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꼭 어느 집단이나 나라가 망하려면은 적보다는 내부의 그 분열, 내부의 적으로 인해서 망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한국 헌법에 의한 통일이 된다면 G2 국가가 될 수 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 남한부터 똘똘 같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어디 그렇습니까? 이쪽이 반은 주사파, 또 반은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것에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선결해야 될 문제는 우리 남한부터 같은 체제, 같은 이념하에 똘똘 뭉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일전에 그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공부하고 온 친구가 독일 통일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이겁니다. 동독도 당시에 이제 의회가 있습니다. 동독이 그 의원들 전체가 서독보다 난 게 뭐 있냐? 서독이 하자는 대로 하자, 막 이렇게 됐답니다. 그렇게 돼서 동독이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독으로 넘어가면서 독일 통일이 됐다 이거죠. 이렇게 이제 돼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 남쪽에 있는 이 좌파 세력들이 이게 없어져야 되고 또 설사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 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생각을 바꾸는 이 이념을 같이 하는 이런 것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앞장서서 이렇게 그 선도하고 운동을 전개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하고 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시도록 이렇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배재 고등학교 마이크를 일로 한번 가요. 예. 제가 전에 그 서독 통일론에 대해서 끝까지 바로 잡을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통일되는 모델을 서독의 통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큰 실수입니다. 학자들의 한계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동서독이 통일된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면 레이건 기념관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바닷가 옆에 있는 저는 그 역사를 좋아해서 미국에 봉해하러 가면은 대통령들 기념관들을 내가 꼭 살펴봅니다. 갔더니 대통령하는 목사님께 물어봐서 여기서부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체를 한번 통역을 하라 했는데
어느 코너에 딱 갔더니 이 레이건이가 고르바초프하고 회담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러시아의 지하교회 성도임을 내가 알았다. 이게 레이건의 말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서로 통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를, 식사할 때 기도할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눈을 뜨고 봤다. 그가 기도를 하나 안 하나. 고르바초프가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끝날 때 입에서 에이멘이가 나오는지 에이멘 하는지 했더니 에이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겁니다. 지도자들은. 그때의 레이건이가 이 사람은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인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처럼 러시아 연방을 해체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겠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를 도와주기 위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다 끊어버리고 러시아 연방을 해체하기 위하여 모든 동독으로 가는 모든 경제를 미국이 봉쇄를 했다는 거죠. 이게 고르바초프하고 짜고 하는 거죠. 레이건이. 이렇게 했더니 러시아가 거짓말을 하는데 거기 강료들이 아 우리는 아직 돈이 많아. 서방에서 우리를 고립시켜도 얼마든지 많아. 그때에 미국이 뭐라고 말했냐. 아니야. 너희들이 달러 얼마밖에 없어. 그리고 러시아에 들어가는 달러와 나오는 달러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이건의 압박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동독도 두서를 들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연방이 해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자꾸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학자들의 한계가 뭐냐. 독일 통일을 자꾸 헛소리해요. 독일이 통일됐는데 통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었냐. 그래서 한국도 통일하면 통일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학자들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 통일은요. 독일 통일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돈 한 푼도 안 듭니다. 왜 한 푼도 안 드냐. 우리가 통일이 딱 되면 1국가 2체제를 10년 해야 됩니다. 10년. 바로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1국가 2체제를 하고 나만이 해줄 일은 뭐냐. 지급 보증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세계은행 아니면 AID 차관 등등 해서 북한이 못 갚으면 우리 나만이 갚는다. 이것만 해주면 북한이 세계로부터 엄청난 돈을 빌려오고 또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통일되면 북한에 가서 기업을 할 세계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푼도 돈 안 듭니다. 그러면 그들이 외국 돈 빌려와서 공항, 고속도로, 항만, 기관사업하고 개성공단 같은 공단 10개만 만들어버리면 10년만 해버리면 북한의 경제가 우리의 3분의 1을 따라옵니다. 3분의 1을. 그러면 통일비용이 왜 필요합니까? 아무도 안 필요하죠. 그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막 어지럽게 하고 확 들어온다. 그걸 막아야죠. 여권을 가지고 38선에서 휴전선에서 10년만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우리 남한에 있는 이 저 민주노총이죠. 버리장머리 고칠 수 있어요. 왜? 북한에 있는 싼 노동자들 현대중고, 현대자동차 가서 쓰면 니들 지금 전부 다 1년에 연봉이 1억이거든요. 한 달에 천만 원이거든. 북한 노동자를 쓰는데 그럼 걔들도 데모할 거예요. 그 데모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김준호 의원이 웃었어요. 원장님이. 그걸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외 학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할 경우에 일어난 부작용은 빵입니다. 빵. 하나는 뭐냐. 중국 군대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김정은이가 뭐 유고돼서 죽든지 하면 그런데 그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저 중국이요. 종이 호랑입니다. 미국이 딱 한번 결정 내버리면 더 못 옮깁니다. 내가 지난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문재인이가 계속 종전협정 가지고 사기를 쳐서 미국에 한 바퀴 돌면서 워싱턴에 가서 하원의원 사원들 만나서 내가 설득하기를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출신 한국 여자 이쁘게 생겨서 영김 의원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종전협정은 곧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려고 종전협정이란 말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막아주셔야 됩니다 해서 이번에 사실을 상원의원에서
종전협정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 한국계 이 그 의원님이 영김 의원님이 큰 공로를 끼쳤고 또 한 분은 애니첸 여사님이 한국계 그분이 엄청난 기여를 해서 일단은 한국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 좌파들이 장난 못 치게 돼. 통일하면 뭐 갑자기 통일비용이 뭐 수천조가 들고 다 헛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로 통일해도 되고 또 그 제가 미국 갔을 때 이제 그 사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에게 저는 이승만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이승만 스타일로 했죠. 도전적으로 뭐냐 첫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왜 장난쳐? 그걸 굉장히 당황한 거죠. 뭔 장난쳤어? 미국이 한반도를 70년 동안, 근무 70년 동안에 미국이 통일 안 시키잖아. 미국의 의지가 있으면 건국될 때도 이미 통일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6.25 때도 다그라스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흑룡강성의 옥수수밭에 그때는 원자폭탄이 미국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한 방만 딱 더뎠으면 어떻게 중공군이 들어와 한반도 통일하는데 안 했잖아 당신들이. 그리고 이승만이가 북진 통일할 때 미국이 막았잖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나는 이유를 안다. 왜? 한국을 통일시켜놓으면 통일된 한국은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지. 내가 인정해줬어요. 그러면 중국으로 가는 것은 내가 인정한다. 왜? 우리는 5000년 동안 중국과 같이 살았어. 종교를 받았지.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한자를 받았지. 한자. 그리고 추석 구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 피가 우리 속에 흘러. 그러나 정신 차려라. 이제는 아니다는 거야. 이제는 아니다는 거야. 봐라. 지금 이제 우리 한자 안 써. 우리 영어 써. 영어. 그 다음에 종교? 불교, 유교? 아니요. 주력 종교와 기독교. 니들이 심어놓은 기독교인 게 1200만이고 천주교까지 합치면 2000만이야. 통일시켜봐. 통일시켜서 가라고 떠밀어도 안 가. 우리는 못 가. 못 가. 이걸 왜 미국이 모르냐. 그리고 헛소리하지 말고 정말 미국이 통일할 것 같으면 뭐 북한에 대해서 뭐 미사일을 해결한다. 핵무기한다. 그런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미국이 한국을 통일시켜주고 싶으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그 송유관 세 단만 막아줘. 내가 이건 이충문 박사님에게 확인 다 한 겁니다. 지금도 숨겨서 유엔 결의를 어기면서 중국이 북한으로 석유를 흘리고 있어요. 이거 세 단만 막아달라. 세 단만 막으면요 핵무기고 뭐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고 두 손 들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 이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냐? 미국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주면 그래서 통일을 시켜주면 송유관 끊어. 세단만 끊어. 그럼 한반도 문제 해결돼. 그러면 우리도 미국한테 신세만 지는 게 아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해줄 일이 있다. 뭐냐 그래. 당신들이 CIA가 미국을 4개,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눈 작업을 20년 했지. 러시아 연방 해체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동부 삼성, 북경, 상해, 강동호권 4개로 나누는 게 목표고 CIA가 공작했으면 됐나? 안 되지. 중국은 소련이 아니야. 소련은 소련 연방은 해체시켜도 중국 20년 했지만 안 되잖아 니들. 이걸 우리가 해줄게.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당황하는 거죠. 아니 미국이 못한 일을 한국이 어떻게 해?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중국에 지하교인이 2억 5천이 있어. 지하교인들이 일어나면 미국의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근데 미국의 지하교인, 중국의 지하교인 2억 5천은 미국 목사 말 안 들어. 성경 안 들어. 한국 목사 말만 듣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중국을 4대 나라로 나눈 일을 대한민국 교회가 해줄 수 있으니까 하나씩 바꿔 해달라 이거야. 니들 우리 통일시켜줘. 우리는 중국 문제 해결해 줄게. 그렇게 내가 연설을 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왔더니 평택의 미군기지에 국방성에 누구 하나가 나를 만나러 왔어요.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워싱턴 와서 말한 이 말이 파장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선지자인 거거든. 선지자.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계속 내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이승만 같이
한반도를 역사를 전시시키고,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달라. 방법 간단해. 송유관만 끊어줘, 세 달. 다른 헛소리 하지 말고 뭐 해주고, 우리는 중국을 네 개 나라로 나눠주면, 그러면 엘빈 토플러든지 조지 프리드만 박사가 예언하는 그대로 남한이 북한을 한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면, 그러면 2050년도 가면 한국은 G2가 되고, G2가 된 대한민국은, 통일된 대한민국은 반드시 옛날에 자기 나라의 고토의 땅, 동부삼성, 흥룡강, 윤원성, 기림성을 다시 찾으려고 덤빌 것이다. 그때 내 나이가 90살인데, 그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자기 나이 90살인데, 나는 한국에 가서 동북삼성이 그때에 어느 나라 땅이 될지를 흥미롭게 한번 지켜보겠다. 자, 세계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이 정치가들은 멍청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단체가 다 일어나서 반드시 정치 지도자들을 바로 세우고, 윤석열을 돕고 해서,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 놓고, 하늘나라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근데 밥이 왜 안 나오나? 예, 지금 목사님 연설이 너무 빨라가지고. 도시에 행사가 있습니다. 빨리 예, 지금 빨리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저 이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도, 오늘 이거 듣고 나니까, 아니, 우리 정말 어떤 학자도 내놓지 못한 기가 막힌 통일 방책이 나오고, 자유통일, 자유통일 말씀만 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동북삼성까지 가져올 수 있는 큰 희망을 우리가 가지는 걸, 이건 정말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 보십시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움직임만 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급하게 한 말씀 하실 분 손들면은 하고 아니면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저 빨리 한번 주세요. 저 가야 돼요. 아, 그렇습니까? 강우영 회장님보다 그럼 먼저 절로. 예.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최종 목표는 내일 그 토요 행사 천만 명이 모여주시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3월 9일 이 행사 저기 선거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서 그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같은 단체에 그 사전투표에 그 CCTV 이거를 다 설치가 돼서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꼭 좀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꼭 많이 모여주시도록 제가 동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동료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마이크를 좀 가야 돼요. 마이크를 염려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를 보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개표보자. 계속 묻습니다. 예, 제가 누굽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울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5대 여론조사 기간에다가 7일 날 8일 날 선거 당일 날 빼고 바로 바짝 붙여서 여론조사를 내가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론조사는 10% 이상 차이 날 겁니다. 이런 상태인데 개표를 했는데 이재명이 이겼다. 이거는요, 우리가 무장폭동 이렇게 해야지. 왜? 아니, 선거하기 하루 전날까지 10% 이기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 이걸 내가 다 해놨기 때문에 개봉하는 날짜가 언제냐면 7시 반입니다. 우리 여론조사 이것을. 여론조사에서 바로 선거하기 전날까지 10% 이겼다. 충청도 경상 전체 다 봉하고 이때 전 유튜브들이 나와서 방송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 방송 따르면 안 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순서 또 진행해 주시죠. 또 진기를 내보고 했는데요. 말씀 안 하세요? 아니, 괜찮아. 아니, 지금 해야죠. 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좌파들이 알고 나를 수장 쓸 거예요. 아니, 수장 해보세요? 못 씁니다. 대차고 보세요. 자, 신동훈 대통령. 아, 저도 저, 먼저 좀 신뢰해야 될 세미나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고, 먼저 신뢰하겠습니다. 바쁜 건가요? 제가 작년 저 7월 27일에 사실은 20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었는데요. 그 선언 공약을 16개 중에 목사님 말씀하신 그
자유통일 이걸 꼭 임기 중에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은 지금 맨날 그 방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3월 9일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5월 10일 취임 전까지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시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이 취임과 동시에 첫 메시지로 북한의 핵 빨리 전 핵무기를 수송선에 실어서 대기시키라. 만일에 하지 않으면은 당신의 리더십 자체를 완전 내가 와해시켜버리겠다. 아, 그렇게 했어요. 그럼 만약 중국이 개입하면은 베이징을 그대로 날려버리겠다. 아, 뭐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다음 대통령 중에 자유통일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되든 누가 되든 이거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시켜야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나서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앞에 큰 비전이 눈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단체장 회의가 오늘 끝밖으로 그냥 엄청나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3 차원에서 얘기해 한 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시면서 저 강우영 회장님, 대제고 나라지킴이 회장님이십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그 고교 나라지 김희의 그 배재 고등학교 대표입니다. 오늘 그 참관인들로 많이 참석을하셔가지고 제가 대타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3대째 그 기독교인입니다. 할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 할아버지 형제 3명이 1907년에 그 일본도 칼로 처형을 당하셨고 아버지는 3.1운동 1919년에 그 감옥을 9개월 15일을 옥고를 치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지금 너무 저 타락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기독교로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한테 좀 이 목사님들부터 한 마음이 돼가지고 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나서주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그 뒤를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지켜냅시다. 우리 유리키 사무총장님.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 유혁희 장로입니다. 아, 특별히 우리 전광훈 목사님 탁월한 리더십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나라가 이미 대세는 기울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제가 한 말씀만 드린다면 우리는 끝까지 이길 때까지 성공할 때까지 우리들은 그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린 목사님과 연합해서 우리 모든 단체장님들께서는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각 단체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미리 예측해서 대비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정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속수무책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절대로 우리도 속지 않고 또 우리 계획대로 나가면은 정치는 정치대로 자기들이 우리 압력에 정말 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해나가면은 다 조화롭게 대한민국이 지켜줄 걸로 믿습니다. 오영학 대표님 한 말씀. 자, 그러면은 우리 정재학
사무총장님. 네, 정정합니다. 저는 목사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이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가 이제 정권을 찾아와도 이 민노총이 5·6월 달에 이제 저희 정권을 정말 탄핵에 준하는 어떤 난동을 부릴 수 있다고 모두가 우리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뭐 대비책은 뭐 충분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가 재작년에 있던 8·15 집회를 시작으로 했던 그런 집회가 아무래도 더 계속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와중에 이제 6월 달에 6월 1일에 이제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10대, 20대들에 대한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후세들을 위한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결국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역대 교육감 선거 중에 단일화를 하면요, 전라도 빼고는 다 이깁니다. 다. 그런데 이게 선거법이 누구든지 출마해서 10% 얻으면 경비가 나오니까, 경비가 나오니까 우파들은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좌파는 한 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른 방법 없고, 교육감 선거도 앞으로 이 그 결선 선거하는 제도를 앞으로 도입해야 될 것 같아요. 예비 선거에서 1, 2등이 따로 하는 거. 네, 이것은 그건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이번 돌아오는 6월달 선거는 어쨌든 후보를 단일화시켜야 된다. 이번에 우리가 단일화시킨 것처럼.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총력을 기울이고, 이거 좀 쓴소리인데, 그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들이 몇 개 있는데, 내가 그동안 겪어보면 정말 이거는 쓴소리 중에 쓴소리입니다. 다들요 돈 거둘라 그래. 돈 거둘라고. 진짜로 교육감 선거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단체 만들어서 돈 거둘라 썼는데, 이제 됐어요. 그 짓 하면 안 되고, 이번에 후보 단일화하는 것도 단체들도 전부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그 후보 단일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목사님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 지는 그 꼬라지 지금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일화만 되고 사심을 버리고 애국만 생각한다면 이 나라에 우파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걸 지금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건 세게 듣고 교육감 선거도 안 되면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요번처럼 아마 또 목사님 나서가지고 좀 큰 또 일을 벌이실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밥 드시면서 하실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김윤영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맥다니엘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맥다니엘군 얘기 듣고 바로 글로 넘어가겠습니다. 해보니까 어때? 아, 예. 제가 이번에 목사님께서 또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봤는데, 제가 이제 농담삼아 애국운동하고 이제 친구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제 친구들 평균 연령이 50대 중반이 됐고, 이제 저에게 남은 이성 친구는 이제 주옥순 엄마 부대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청년들 보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참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이번 3.1절 대회 때도 저 멀리서 고등학생들이 한 열몇 명이 와가지고 맥다니엘 멸공방송 보고 있다, 정광훈 목사님 주일설교 들으면서 깨달았다 하면서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애국운동 진짜 나라 살려야 된다고 저한테 응원해주고 같이 3.1절 날 젊은 인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보면서, 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대한민국 리더가 되면 대한민국이 참 아름다워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역사 공부도 다 중요하긴 하지만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청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데 갈 게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이제 듣고 말씀을 찾다 보니까 내가 볼 땐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목사들이 한마디도 안 하냐. 진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런 나라 경제 정치나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같이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정광 목사님 한 분이시고 이 말씀 들으면서 변화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애국운동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아주 괜찮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애국 선배님들께서 같은 목소리로 우리 국민혁명당과 정광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대한민국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메타닐 군에게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대전 집회 때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몰래 어른들이 하는 방송 다 듣고 또 목사님 설교 그 다음에 이 주장하신 말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나가지고 이 나오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데 그 참 청년들이 이게 행복하고 저도 그 자리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 이제 대한민국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참 자라나는 우리 다음 타자들이 저렇게 든든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많은 격려를 보내줄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우리 정영호 장군님 한 말씀. 그 목사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3월 9일 날 잘 될 것으로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전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또 윤석열이가 괜찮고 저렇게 해야 된다 공직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 모름지기 최초로다가 선언하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가면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저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히 선언하신 것은 목사님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월 9일 날 확실히 좌파를 물리치고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가지고 정말 에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사람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문재명 참 지난 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망고문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그 위대하다는 시진핑, 푸틴 이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잘못했지만 더 잘못한 놈은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었느냐 시진핑입니다. 중국에 이 사람이 그걸 다 막을 기회가 있는데도 못 막았어요. 그래서 지금 푸틴과 시진핑이 세계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어떻게 보면 중국에 우리 선교사를 그렇게 많이 보내서 중국 선교했는데 교회를 지금 중국에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하나님이 내리는 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광훈 목사님은 확실히 선지자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 하시는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대한민국이 남북통일하는 그날까지 같이 갈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저 목사님께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라고 밀어가지고 대통령 두 분이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지키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든든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야 된다는 말씀, 이거 정말 참 새겨드려야 될 말씀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구국동지 회장님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3사 구국동지 회장님 저 김성식 회장님을 모시고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좀 하셨죠? 예예.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오늘 처음 와서 들어보니까 진짜 목사님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목사님들하고 이야기가 완전히 틀려. 저도 목사님 마이고 저도 장로인데
들어보면은 목사님들이 아 정한 목사 왜 그러지 컸길래요. 나도 어떤 데를 그걸 넘어갔다가 오늘 이제 목사님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게 완전 바뀌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 말할 때마다 다 이제 약하겠지만은 우리 삼사구 동계에서도 지금 윤석열 밀고 있지만은 이거 이제 방금 얘기하듯이 대통령 된 다음에가 제 문제니까 이것을 사실은 좀 여기서는 거북하지만은 우리 전두환 대통령 같이 삼층 교육대 같은 걸 만들어가 이거 삭설을 해야 돼. 우리 이제 후배들한테 말씀 다 약하겠지만은 이거 누군가를 해야 돼요. 누가 총대면 해야지. 방금 이제 다시 촛불 때가 또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 많아요. 교체해서. 하여튼 목사님을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삼사국 동재장님 거기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방 우리 회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제 대통령은 뭐 딴 듯이 다시 찾아오고 정권은 바뀌어질 것이 하는데 그 후에 그러면 어떻게 이 나라를 절반의 50% 국민들이 주사파로 넘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으로 저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중에 독일이 한 것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 독일이 히틀러한테 속아서 뭐 루터교의 성직자들이고 뭐고 다 넘어갔거든요. 보네퍼 하나만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이 45년 4월 말에 히틀러가 예인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초에 독일이 공식 항복을 했습니다. 그때에 독일에 누가 나타났냐? 아데나우가 나타났습니다. 아데나우가 나타나서 자 우리가 히틀러를 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해서야 될 일이 아데나우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히틀러를 버리자 한 것처럼 주사파를 버리자.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주사파는 국민들의 영혼을 사기치는 거니까 버리자. 그랬더니 독일 국민들이 역시 한국보다 나은 것은 실수는 똑같이 하는데 한국하고 독일 국민들이 다 아데나우를 따랐어요. 맞다. 버리자 이거야. 회개하고. 그래서 아데나우를 중심으로 그 후에는 빌 브란트가 이어갔지만은 뭘 만들었냐. 반나치법을 만들었어요. 반나치법. 나치를 찬양 고무 동조하는 사람은 지금도 독일은 그 법이 있어서 벌금 내야 됩니다. 벌금. 안 그러면 또 처벌받아야 됩니다. 반나치법. 그래서 한국도 독일을 벤치마킹해서 대통령이 바꿔지고 정권이 사라지면 반주사파법을 제정해서 주사파를 찬양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벌금 때려야 된다 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김학성 최고 한국의 헌법학자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이미 벌써 지난주에 프레스센터에서 반주사파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이게 방송에 안 나가서 지금 녹화가 다 돼 있는데 곧 쏠 겁니다. 이제 현직 독일 교수하고 영상통화도 다 하고 한국의 뛰어난 헌법학자들 교수님들을 모시고 반주사파법 제정을 위한 이 심포지엄을 이미 한번 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김학성 교수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장로도 40살 때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여기 성동교회에서 아주 합동 측 정통을 자랑하는 거기서 장로님 하신데 일생 동안 이제 헌법학자로서 학생들 가르치고 수고하셨는데 예, 김학성 교수님이 제가 모셔온 게 아니고 제주도 4.3 사건을 놓고 그 문재인이가 발언하는 걸 보고 4.3 사건 폭력을 일으킨 김달삼 이덕구를 향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경찰청장을 데려와서 국방부 장관을 옆에 세워놓고 4.3 사건을 진압한 경찰 군인들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 멍청한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다니까요. 이 나쁜 놈들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를 했다니까요. 이걸 보고 열받아가지고 교수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도움이 아니라 이 앞에 제일 일선에 서신 원래 학자들은 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원래 잘 안 나오는데 우리 김학성 교수님이 나와서 아마 민족을 헌법으로 정돈할 것입니다. 반주사파법을 완전히 제정해서 싹 청소해야 됩니다. 싹 청소해야 됩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튼 그동안에 이제 우리 아스팔트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이제 수고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뵙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미 지난 2월 24일 날 독일은 이제 반나치 문제를 두 가지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독일 형법에서 현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나치를 찬양하는 자들을 처벌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98년도에 나치 시대에 행했던 불법 형사 판결을 일괄해서 무효화시키는 법률을 독일이 만든 바가 있습니다. 저 두 가지 각도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지난 2월 24일 날 목사님께서 이전부터 준비를 하라고 명하셔서 독일의 민스터 대학의 포른바움 교수하고 이제 주제 발전을 시켰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독일 형법에 대한 발제와 폐지 법률에 대한 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각자 이름 있는 교수님을 통해서 토론까지 마쳤습니다. 아마 곧 영상이 공개될 것인데 아마 목사님께서는 반나치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발표하라고 하신 이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반주사법을 만들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뭐 열심히 노력하고요.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주사파 세력들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님 좀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2시쯤 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이제 또 한 번 1천만 대회를 여시고 기도회를 여시는데 3월 1일 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오셨단 말이죠. 또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 지표나 모든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데 내일 집회는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어요. 바둑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바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이긴 바둑 이기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이긴 바둑 이기기 어렵다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도 최소를 다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내일 모임도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될 것이고요. 주변에 다 독려하셔가지고 이긴 바둑 이기기 어렵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해야만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3월 1일 날 행사를 주관하셨는데 또 이어서 내일까지도 이제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좀 더 확실하게 거둘 수 있는 내일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종북 종중 주사파가 절대 떨 겁니다. 요번에 그 내일 안 그래도 그 얘기 있어가지고 구국동지회 그 다음 고교연합이 대거 참여합니다. 고교연합도 자리를 좀 한쪽에 어디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까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국동지회하고 나오면은 무대에서 봐서 앞쪽 이렇게 깃발을 대거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합도 한 지금 벌써 신청한 사람이 700여 명이 되고 한 1000여 명이 지금 나온다고 자리를 어디다 좀 어느 쪽으로 해줄 것이냐 이래서 목사님이 여쭤봤더니 제일 좋은 자리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미 하고 있고 해군사관학교도 조금 전에 그 회장이 전화 나는 코로나 때 못 나가는데 내일 어떻게든 그 깃발 들고 많이 내보낼 테니까 어느 쪽에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고 지금 6499국동지에 3499국동지에 뭐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전임 저 ROTC 회장하신 김옥중 회장님 한 말씀 또.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애국동지 이렇게 뵈니까 4, 5년 동안 우리가
이 아스팔트에서 수고한 게 좋은 결과를 얻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잘 나가고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이 갑작스럽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이런 게 제일 주안점인 것입니다. 12 국가로 달려가던 4, 5년 만에도 비전이 있는 대한민국, 선망의 대사에 대한 대한민국이 꼴찌에서 몇 번째 되는 그러한 지구상에 이제 다 없어져가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더, 이번에 4, 5년 동안 모든 게 다 나타났죠. 누가 무슨 짓을 하고 어떤 단체가 뭐를 해왔고 기억해왔다는 게 다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모토로 삼아서 우리 단체가 우리 시민단체가 애국하는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이 일을 잘 관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올바른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좋은 말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육사구국동지에서 국장 두 분이 나와 있습니다. 회장이 이제 코로나 걸려가지고 꼭 나오려고 그랬는데 못 나와서 실무 국장을 둘을 내보냈습니다. 네, 존경하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막 좋은 말씀, 큰 틀의 말씀 갈 길 다 점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한 호소와 또 좀 힘을 좀 바라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일단 짧게 저의 한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자면 목사님께서 반주사파법을 만드신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데 이 좌파놈들이 180석 가까이 되다 보니 법을 제정하기가 난감하고 그러나 저는 그것을 놔둬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보안법을 똑바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시법, 모법, 개같은 법 다 해서 국민들을 처벌하고 하는 이 개새끼들이 보안법은 왜 적용을 안 하는 것입니까? 보안법을 적용했다면 문재인은 벌써 이적죄, 여적죄로 해서 임종석이 포함하여 이인영이 발언하는 곳마다 여적죄고 이적죄입니다. 왜 보안법대로 안 하십니까? 보안법을 살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또 주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조금 이 선거에 관련해서 지금 뭐 5월 달에 6월 달에 그 좌빨들의 그 난동을 예견하셨는데 정말 저도 가슴이 섬찟한데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방부의 국민들이 중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동과 난동에 대한 중립을 지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장관이 선거에 앞서서 전 국민을 상대로 부정선거를 한자라든가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내란 등의 폭동을 하는 자는 군 계엄을 해서라도 처벌하겠다. 이 계엄은 전국 계엄이 있지만 또 지방 계엄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강력한 국방부의 중립 의지가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 후배인 그 서욱 장관이 제 4학년 때 1학년이었는데 제가 똑바로 안 교육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도 우리가 선배님들께서 장군단에서 그와 같은 데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듣기에는 집단 이기주의로 들을 수가 있으나 역사성에 관련해서 잠시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좌파가 정권만 잡으면 건드리는 동네가 육사입니다. 육사 이전을 최초의 그 DJ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이가 얘기했고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까지 아니 DJ는 얘기 안 했고요. 노무현이 얘기를 시작하더니 문재인에 이어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면 이제 3대가 그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 육사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3사 선배님도 계시고 ROTC도 계시고 군 관계분들이 계시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한말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대한제국입니다. 우리는 조선을 식민지로 했단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청나라와 독립을 하면서 우리가 대한제국이라고 해서 저 나라를 폐하로 부르기 시작했고 제국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그 친일파, 오족을 포함하여 그들이 한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 1894년 가보경장에 의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일어났던 우리 한 480명 그 독립 지도자들을 일본의 그 앞잡이들이 아간파천에 이어서 고종이 그 중요한 1894년 1년에 그 1년 동안을 뭐로 낭비했냐? 입헌군주제로 할 것이냐? 왕정을 계속 할 것이냐를 가지고 그 국가의 명운을 다루는 1년을 그 난장판 속에 보내는 통에 드디어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뭐냐? 1917년 아시겠지만 대한제국군을 해산합니다. 해산한 다음에 2년 뒤에 한 것이 무엇이냐? 1909년에 짧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무관학교를 해체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육사를 이전한다는 것은 빌미이고 그래 대한민국의 만호 아파트 질 데가 없어서 대한민국의 육군사 한학교 터에다 그거 말뚝을 꽂습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전은 육사 이전은 이 문제가 아니고 이전을 빌미로 해서 안동이니 뭐니 하다가 수많은 논란 속에서 서서히 육사 폐교론이 나옵니다. 왜? 3사에서 4천명이 ROTC가 4천명 소위를 만듭니다. 그 250명 얹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육사를 폐교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망국도 이어진다. 이 점에서 목사님 바쁘시지만 육사 이전론은 대한민국의 애국주의의 뿌리를 파헤쳐서 끝내 대한민국의 명주를 끊으려는 아주 나쁜 의도가 좌파 정부만 들어오면 의도적이면서 정치적으로 그럴듯한 아파트 타령하면서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애국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예, 지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그 대한민국의 맥을 끊으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나라를 만들고 딴 거는 다 했는데 이게 사관학교를 가지지 못해가지고 이걸 지내서 개관하고 얼마나 그분이 참 눈물을 보이지 않는 분인데 울면서 이제 됐다 했던 게 바로 맥을 잇는 겁니다. 목사님 이건 꼭 한번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장군님이나 여러 선배님들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조인트를 날려버리십시오. 조인트를 아예 그냥 조인트를 날려버려야 되고 공기를 잡아야지 이 자식들이 말이야 전방직에 좌파 정부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그쪽을 따르고 이건 장군이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 없고 반드시 정권이 회복되면 좌파 정부에 부역했던 국방부 장군들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 안 하면 이건 기강이 서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육사는 지켜줘야 되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이재명이가 가는 데마다 그냥 육사 가지고 장사하느라고 경상도 안동 가서는 안동으로 옮겨주겠다. 충청도 가서는 충청도로 옮겨주겠다. 저런 개자식이 어딨나요 저게 도대체가. 저게 인간입니까 저것이. 그런데 사실은 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진 핵심적 이유는 정신적으로 정교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정교조. 정교조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연구를 했더니 이 정교조의 교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죠. 그때 이제 9월 달에 오키나와에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들어왔는데 미군이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목적이 지금 와 있는 미군하고 다르죠. 일본군 무장해제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일본군 무장해제 때문에. 왜? 그때의 핵무기가 일본에 터졌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야전군, 그 다음에 여기 조선총독부는
도저히 일본 천황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거야. 아니 무슨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자가 폭탄 하나 맞고 나는 신이 아니오 미조리 함상에서 메가도 앞에 그래서 이 만주 있는 관동군도 그렇고 한국에 와 있는 일본군이 그때 약 34만 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자 우리 천황 필요 없어 조선 안에 일본 제국을 새로 만들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핵무기 사건 이후에 그걸 그대로 두고 보면 이 조선 안에 일본이 또 하나 생기고 만주에 또 하나 생길 것 같으니까 이걸 바로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오키나와의 미군이 9월 달에 들어왔는데 이걸 가르쳐 정교조는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동안에 자 미국이 핵무기를 일본에다가 오키나와 저 나가사키 예? 히로시마에 터뜨리는 건 잘했는데 그 다음에 일본이 미군을 한국 미국이 이 미군을 한국에 넣어서 일본군을 쫓아내고 일본군 대신에 미국이 한국을 제국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을 애들이 다 믿고 있다니까 지금 다. 정교조 교육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으로부터는 해방이 되었으나 미 제국주의로부터는 해방이 안 됐다. 이게 지금 전부 다 30대, 40대까지도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40대 애들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교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근래에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 거짓에 무너진 대한민국이란 건데 다섯 가지. 첫째,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정교조 가르친 거. 이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된다. 내가 책에 다 써놨습니다. 두 번째, 미군이 한국에 온 것은 일본군 대신에 한국을 식민지 살해시키려고 왔다. 세 번째, 남북 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이거 전부 사기거든요. 다 사기. 이걸 제가 책에다가 아주 짧게 얇은 책에다가 보급용으로 청년들이 쉽게 이해되도록 만들어놨는데 마침 내일 우리 대회 할 때 내가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서 젊은님들이 왜 거짓에 속어 사냐는 거지 거짓에 이거 완전히요 이건 완전히 이건 사기거든요 사기 사기 그게 젊은 놈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 앞으로 선거 후에도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의 철학이 이 거짓말을 했던 놈들은 어제 마침 저는 늘 그 조금 전에 내가 고성북 TV에 가서도 그 소리 하고 왔는데 윤석열 그 후보가 토론하는 걸 보면 항상 내가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말을 저렇게 못하냐 말이야.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면 뭐 수치 가지고 지 혼자만 책 한 권 읽고 와서 물어보면 뭐 경제 수치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 모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했죠. 혹시 후보님은 후보님의 머릿속에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박아야 되거든요. 그럼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고 여기 대선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은 그런 재치가 없는데 그래도 이번 마지막 토론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아주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뭐냐? 아이 대장동 사건 가지고 이제 막 몰고 가는데 특검합시다. 특검합시다 하는데 아니 내일 모레 선건데 뭔 특검을 해요. 근데 이재명이가 계속 말도 안 되는 특검합시다 하니까 저 윤석열이가 계속 뭐라냐면 조사부터 받아요. 조사부터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못을 딱 봤는데 거짓말의 달인. 딱 그러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해요. 많이 늘었어요. 이제 윤석열도 많이 늘었어요. 그와 같이 이 거짓과 진실의 싸움에서 모든 국민들이 사실 이 주사파에 넘어간 50%의 국민들도 저 사람들이 넘어가고 싶어 넘어갔겠습니까? 정교조가 교육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난 정교조하고 한 20년 싸워봤기 때문에 절대로 이 거짓은 진실을 못 이긴다. 이번에 아마 대통령은 바뀌면 그래서 몇 개 부처는요, 우리 시민단체가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여성부 장관. 두 번째, 보건복지부 장관. 세 번째, 문체부 장관. 왜 영화를 전부 빨갱이들이 만드니까
이거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 없어야 되니까 이 네 개 부처는 우리 강화문에서 추천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맞죠? 그렇죠. 윤석열 후보님 이거 안 받아주시면 오늘부터 나는 윤석열 반대 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청와대 넣어줘도 자기가 자기를 못 지킨다니까 이명박 보세요. 우리가 뭐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강화문이 이거 장관 같지도 않은 거 그 뭐 핵심 장관은 당연히 질서상 청와대가 다 해야죠. 뭐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행자부 장관 뭐 모든 장관들 다 하고 국정원장, 검찰총장 다 하라 이거예요. 다 하는데 좀 저 당사자들은 좀 서슴하겠지만 장관 같지도 않은 장관들은 우리 이 강화문에다가 좀 추천권을 주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성가족부가 네. 폐지 공약을 했기 때문에 네. 장관하면 아니요. 그것도요. 폐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걔들이 장난치는 걸 다시 원상회복하려면 여성부 장관도 있어야 돼. 다 원상회복해놓고 폐지하자고요. 그렇죠. 원상회복해놓고. 네. 네. 아이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꼭 뭐 문제가 있으면 핵심을 다 그냥 준비를 해놓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근현대사는 역사학자들도 모르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말 큰 스승을 모시고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다 지혜까지 보태가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크게 지금 도움이 됩니다. 정교조는 반드시 없애야 되겠죠. 목사님 계속 좀 더 할까요? 여기서 끝낼까요? 예. 아. 여기 지금 저 가만히 이범 대표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을 실감합니다. 아, 참 6년간 참 이 민족이 고생 많았습니다. 바람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참 길거리 행진하면서 왜 태극기를 들고 십자가를 들고 저렇게 행진하고 있는가 실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좀 받아라. 고난받는 시간이 한 6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후보 단일화를 시키면서 구분응수를 넘어서 가고 있는데 저는 기나긴 시간을 볼 때 왜 이런 고난을 받았는가. 아까 목사님 계속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들 얘기했는데 좌파들한테 거짓말 사기꾼이 더 많은 게 아니고 우파들 내 이쪽 진영에 거짓말 사기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가라지들이 알곡을 듣고 다 가라지가 주인 행사를 했다. 아까 목사님 처음 말씀하실 때 박근혜 탄핵 바람이 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어떻게 보면 대규모 첫 집회를 했어요. 그 인원의 절반 이상을 목사님이 다 인도해서 모시고 왔어요. 원래 집회를 할 때 원칙이 뭐냐? 돈을 자금을 대는 사람과 저 이 군중을 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인인데 주체인데 목사님은 그날 그 연단에서 말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제가 손을 잡고 했는데도 가셨어요. 그날부터 우리 태극기 바람은 사기꾼들이 주인 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숱한 사람들이 그 사기꾼들의 꼭두가시 역할밖에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니까 그 가라지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알곡만 남더라고요. 알곡이 남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때가 왔다 생각해서 지금 후보 단일화까지 이렇게 시켜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3월 9일이 지나고 윤석열 이제 후보는 청와대 안 가겠다 그랬습니다. 저 종합청사의 집무실을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서 저기서 하겠다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문재인은 거짓말 쳐서 약속을 안 지켰지만은 윤석열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저기서는 집무 보기 힘들어집니다. 저 건물 한 개에 한 만 명만 둘러싸면은 오도 가도 못 합니다. 근데 오도 가도 못 하는 일이 매일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저 세력들 한 번도 그들과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한 5년을 또다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금수시대, 사기치는 놈들이 가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주인되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싸워서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희망이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목사님이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엄한 욕은 막 정가원이 어떻고 욕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강 목사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다른 사람 입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어떻든 간에 목사님께서 지금 그 적의 수장에게도 과감하게 그런 말씀을 해가며 싸우는 부분에서 우리가 힘을 보태자. 그러한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 아까 교육감 단일화 부분 하셨는데, 예, 금년 6월 1일 날 교육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교육감은 우파에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부산은 후보 단일화 되어 있고, 서울, 경기, 대구, 경북, 심지어 전라도까지 그 이제 정교조 교육은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바람이 반정교조 바람이 많이 불고 있고 후보 단일화도 되고 있고 해서 교육계에서도 새로운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짧게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참 저는 저 목사님한테 전에는 A4지로 써가지고 많이 건의도 드렸어요. 건의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저는 일체 제 말을 안 합니다. 왜 안 했냐면은 통 실현될 것 같지 않은 진짜 계란의 바위 치기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끝에는 반드시 됩니다. 윤석열이 발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3년 전에 그 저 신년사 하는 거 보고 둘 비교하면서 그때는 검찰총리 아직 눈이 시퍼렇고 저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전혀 모를 때 저 사람 봐라 말이야. 이렇게 하시더니 결국 윤석열이가 지금 이제 참 국민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곧 이제 승패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참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미리 예언하고 준비하시는 분 따라가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이 나라는 안전하려고 봅니다. 대통령 내 보내놓고 가만히 놔두면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정말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되는 건 된다고 하고 하면은 겁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아니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지금 소개하고 예, 존경하는 우리 정엄한 목사님과 또 여기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실천하시는 여기 모든 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컴퓨터 시스템 공학과 교수인 염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거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고요. 어제 워크힐까지 갔다가 사랑제일교회지 갔다가 목사님을 못 뵙고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왔는데요. 그 드릴 말씀은 3월 10일 날 광화문 집회를 한 번 더 계획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고자 왔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는 30년 동안 하늘을 지키면서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였고 작년 6월 말에 공군 대령으로 예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왔고 나라를 지키면서 왔는데 현재 조국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그 뜨거움이 올라와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전쟁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입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론조사가 높다고 해서 다 이긴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시작한 부정사전투표에서는 지금 현장에는 야당 선관위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선관위가 여당위원만 해가지고 다 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3월 9일 날 투표가 끝났을 때 개표 결과가 됐을 때 하나님께 주신 대로 우리가 윤석열 대표가 당선이 되면 가장 좋은데 현재 정권과 이 정권을 가꾼 세력들은 북한과 중국과 연계해서 해킹까지 시도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반드시 부정선거에 조작을 해서 근소한 체이지만 여론조작과 동일하게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유지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깰 수 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답을 주셨습니다. 개표 결과를 나올 때 부정선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의 여론조사가 굉장히 10% 이상으로 이기고 있는데 투표 결과는 반대로 나온다. 이건 바로 조작에 의한 근거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단체, 시민사회단체, 예비역단체, 종교단체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그 중심에 목사님이 계시고 광화문에서 그 결과 연구를 지금 터뜨려야 됩니다. 이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전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해서 윤석열 대표로 하여금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불승복 운동과 수개표로 전환한다는 걸 요구를 할 계획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걸로 시작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조직들이 바로 이거에 분노해서 일어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반드시 그 말씀을 제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그 문항을 제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첫째, 부재자 투표에서 누구를 찍으셨나요? 요겁니다. 부재자 투표에서 누구를 찍으셨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항은 또 대통령 직무에 대해서 윤석열 누구를 어느 사람을 선택했나요?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그 요걸 발표하는 법정 날 시간이 선거 당일 날 끝나면 7시 40분 7시 40분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우리가 발표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전 유튜버들이 다 나서서 사전 것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개표 결과가 따 나왔다라면, 이거는 바로 4.19로 가는 겁니다. 4.19로. 민중 봉기로 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 가야 되고, 그리고 토요 집회를 한 번 더 해달라 하신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공개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내일 오는 사람들이, 아이, 그 다음 주에 또 가야 되나? 그럴까 봐서, 사실은 내가 숨겨놨는데, 어차피 터뜨려가지고 말씀드리면 10일 날 광화문 국민대회를 다시 합니다. 하는 제목은 뭐냐? 주사파 척결을 위한 주사파 법 제정을 위한 이번에는 제목 하나씩 걸고 합니다. 이래서 예, 주사파 척결 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회 해서 이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어서도 합법적으로 이걸 안 하면 안 되도록 이 국민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몰려가야 되기 때문에 제목 하나씩 걸고 국민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국민 여러분 내일 또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내일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총동원.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십니다. 주민등록번호 있는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동안 작년 11월 5일 날 하려고 그랬던 거 지금까지 미뤄가지고 목사님 지금 두 번째 이제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맹 운동장을 뛰어나가고 싶어 하는데 큰 폭발이 있을 겁니다. 내일 폭발이 있고 한 번 더 폭발 두 번 정도 폭발이 있으면은 국민의 그 의사가 전달될 걸로 봅니다. 우리 유관무 회장님. 에. 저는 엊그제 그 3월 1일 날이요. 집회를 청계천사한다고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로 사람이 꽉 찼어요. 광화문에 가던 데로 도로 통로가 없어서 겨우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정리가 안 가서 딱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이번에는 무조건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안철수 윤석열이가 해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해서 단일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가 지나서 그 돼버렸어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손재잡니까?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들은 건 목사님께서 말씀 도중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인데 어디를 가든지 그 외국에 어디 뭐 미국 가도 그렇고 영국 불란서 뭐 심지어 인도네시아 가도 건국 대통령에 공항 있고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학을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피부에 닿았던지 왜냐하면 지금 전교조 말씀 다 하셨어도 그 사람들 사상은 우리하고 달라요. 아주 일사천리고 그냥 꽉 꽂혀있기 때문에 그 못 들고 들어갑니다. 제가 광화문에 그 저 주사파들 갈 때 가보면은
아니 박근혜가 현직 대통령인데 거기다 인형을 만들고 장돌 갖다 이걸 쓸어요. 그러고 그 뒤에서 뭐 문재인 옆에서 박수 치고 앉고 이게 나랍니까? 이걸 우리가 교육을 시킨 걸 그대로 놨는데 이걸 방지하는 방법은 교육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이승만 대학을 만들겠다고 해서 야 여기에는 참 그 우리가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젊은 후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목사님을 직접 한 이사입니다. 거기서 뵈는 건 두 번째입니다. 자 재작년에 그 6.25 격정지를 가다 해가지고 예, 백마고치서부터 또 쭉 한 바퀴 돌아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목사님이 신약성경 구약성경만 달달 외우고 있었는 줄 알았더니 역사 정치 심지어 전투 뭐 교육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어? 그래서 식사하면서 바로 옆에서 여쭤봤습니다. 아니 목사님 누구한테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이 내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어? 새벽 뭐 저 저녁에 늦게 주무시고 새벽 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는데 참 너무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거 현실로 가는 걸 그대로 다 말씀을 하시고 그게 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그 근본적으로 제일 느끼는 게 그 자유일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자유일보 만들어가지고 얼마 있다가 그 무슨 기토입니까? 자각기토 있잖아요. 그 국민들에게 뭐 10개씩 무조건 나눠줘야 한다는 게 그 정부에서 꿈도 못 꾸는 게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전관 목사님의 다른 건 다 좋다고 그러는데 당을 만들어가지고 우파에 목적한 걸 깰까봐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전관 목사가 이번에 그 김경재 그 사건도 보더라도 그런 분이 아니다. 오직 이 나라를 지키고 이끌 사람은 이쁜 분이 없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아까, 어? 우리 저 윤석열 대통령 말씀하는데 전광훈 목사님이 같은 분이 있어야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 전도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래 무슨 얘기가 그런데 나오면 거기에 다 듣고 있다가 이론적으로 그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힘을 합쳐가지고 무조건 밀어드리고 그때는 옆에서 보니까 밥도 체격도 크지만 밥을 두 그릇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올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에, 그 저는 첫째는 한국 근대사와 이승만에 대하여 목숨 걸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수고 뭐가 전문가들이 제가 배운 이 이승만은요 이거는 책에도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지 가서 하와이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에서 중국 장례업자가 관속에 넣어가지고 그 저 중국으로 칠다 줬어요. 그런 얘기를 현지 가서 갔더니 손주가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요. 장례업자를. 그래서 갔더니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당 너네 초대 대통령 우리가 칠다 줬어 그러더라고. 그 하와이에서. 그런 식으로 현장에 탐사까지 제가 다 했고 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잘 아는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참 그 당대에 일했던 그 일 중에 에, 건국과 독립이거든요. 건국과 독립인데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윈스터 처칠, 그 다음에 불란서의 드골, 장개석, 그 다음에 또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이 쓴 회고록이 있어요. 회고록. 회고록에 이승만에 대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한결같이 이승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었다.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었다. 종교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승만에 대하여.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쓴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이것은 사람으로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 갇혀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강하게 만나면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를. 그게 직관의 은사인데 그 이승만은 딱 보면 보이는 거야. 사람, 개인, 사건, 국가가 딱 보면 본질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중에 제일 큰 사건이 미국의 상원의원을 틀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독립과 건국은 불가능하다. 이걸 이승만은 알아내는 거예요. 딱 보고. 그럼 내가 이승만 공부를 하다가
저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나니까 이승만의 은사가 왔어요. 저한테 은사가. 은사가 와서 인사이드 아웃의 은사죠. 직관력. 딱 보면 보이는 거야.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딱 보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잘 아는 거니까 저한테 박수 치지 말고 성령님에게 박수를 치면 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빼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승만 박사가 공부했던 대학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조사했습니다. 다 조사해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배웠는지까지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학 설립은 지금 한 게 아니고 벌써 5년 전에 프레스센터에서 이승만 대학 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했더니 지금까지 모금에 돈 들은 돈이 그때 내가 한기총 대표장 하니까 한기총의 이름으로 이제 그걸 추진했는데 지금까지 돈 모금된 게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이승만 대학 설립한다는데 60만 원. 그래서 지금 뚜껑을 덮어놓고 있는데 그 60만 원 거둔 것 때문에도 어떤 님이 고발해가지고 내가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왜 이승만 대학 설립으로 돈을 거뒀냐. 미친 나라죠. 그런데 어제 그저께 3.1절 대해서 이승만 대학을 내가 반드시 설립하겠다 하니까 왜냐하면 미국이 그 아이비리그 대학을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기록을 일으켰는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 사람들도요. 이제는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교수, 둘째는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 평가인데 이제는 도서관이 필요 없게 생겼어요. 왜? 전부 전자도서관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교수만 잡아오면 돼요. 교수만. 그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수가 한국에 오냐 하고 내가 또 섭외를 해봤죠. 미리 해봤더니 그 동네도 돈만 많이 주니까 다 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을 세울 수 있다는 건데 어제 그때 연설하다가 이승만 대학 설립한다 했더니 이번에는 폭발했어요. 여기 휴전선 근처에 땅 200만 평이 들어왔습니다. 자기 땅을 기증하겠다고 이승만 대학 설립하면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면 바로 되는 거야. 그냥 바로 되는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우리가 할 일을 다 한 게 아니라 저놈의 국민의힘 정당 있잖아요. 저놈들이 개지랄을 떨어. 이준석하고 저놈들이. 저놈들을 그대로 뒀다가는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는데 일단은 선거 끝나면 제가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대구부터 시작해서 대구에서부터 3박 4일 동안 일단 내가 봉회를 하고 마지막 날은 국민대회를 한다. 대구로부터. 그래서 천만 조직을 위하여 성령의 불집회를 한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천만 조직을 올 연말까지 천만 조직을 저는 완성을 해야 이게 윤석열을 서포트할 수 있지. 예, 뭐 또 그 다음에 부산도 이제 그대로 하려고 그러고 해서 전국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주말에는 토요일 날 또 국민대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만 조직을 완성해서 3년 안에 통일을 해야 됩니다. 3년 안에. 3년 안에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통일을 해야지 이승만 정신으로 이 일을 꼭 해내려고 저는 모든 생명을 다 던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목사님 두 분 더 남았습니다. 두 명 더 할까요? 예. 목사님이 하고 싶은 게 두 가지입니다. 이승만 대학하고 세계 기독청입니다. 정말 요거 세계 기독청은요. 이건 지금까지 내가 하는데 돈이 한 12억 정도 들었습니다. 왜 세계 기독청을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한 것은 우리 다 국내 문제지만은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이 국가의 지도적을 회복하려면 자 보십시오. 중국은요. 만리장성 하나 때문에 1년에 천만 명이 가요. 천만 명이. 그리고 에집트는 피라미드 때문에 1년에 천만 명이 갑니다. 로마 바티칸 때문에 밥 먹고 살아요. 천만 명 가거든요. 사우디 메카 때문에 천만 명 가는데
지금 지구촌에 사실 종교 분포를 보면 독일도 기독교 나라죠. 영국도 기독교 나라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다 개신교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교개혁을 할 때 성지 중심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로마 교황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지금도 개신교가. 지금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세계는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 로마 교황이 통치합니다. 모든 속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 전체 국가들이 다들.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다 지어야겠다. 지어서 왜냐하면 로마 교황은 앞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도로 가기 때문에 저걸 방지하기 위해서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설립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이건 제가 벌써요. 30년 전에 계획한 겁니다. 했는데 이제 몇 년 전에 이걸 구체화해서 시뮬레이션 다 만들고 조형물까지 다 만들어서 한 돈 한 12, 3억 정도 들었는데 이렇게 띄우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국내에서 모금된 돈이 1000억이 넘어요. 지금 현재. 기독청 끝났어요. 이미 벌써. 그리고 해외에서 미국에서 모금돼서 온 돈이 2조가 넘어요. 2조. 그러니까 이거는 끝난 겁니다. 끝났는데 이것을 내가 방송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틀었더니 인천의 안상수 시장이 저한테 찾아와서 절대 뺏길 수 없습니다. 인천에다 이걸 짓겠습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 강화도에 자기가 시장할 때에 강화도를 송도 신도시처럼 만들도록 계획을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 땅 200만 평을 주겠습니다. 오라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다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너무 좋더라고. 이러니까 하루는 청주시장이 청주에서 또 날 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기독청을 중주호에다 대고 지면 60만 평을 공짜로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방송이 나가니까 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가 절대로 기독청 뺏길 수 없어. 경상북도에 유치해야 돼.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상주 이쪽으로다가 필요한 만큼 100만 평의 땅을 주겠다고 해서 내일 그 경상북도 기독청 육치위원회가 내일 모입니다. 저기에. 그러니까 이건 기독청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거는. 이미 끝났다고 보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가 이 정방석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면 그러면 기독청을 한국에다 짓게 되면 유엔 총회보다 힘이 더 있습니다. 전 세계 한기총을 여기다 다 입주시켜버리니까. 그리고 또 캐톨릭처럼 의식 중심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중심으로 한 주에 12만 명을 유치를 해서 세미나를 하고 한 주에 12만 명씩 와서 여기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건 뭐 뒤집어지는 거죠. 전 세계 중심에 징기스칸 이후로 동양이 전 세계를 지휘하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내가 또 자세히 브리핑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와서 지금 머물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원의 세계로 도전해야 됩니다. 4차원의 세계로 도전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제가 이제 국민혁명당을 만들었고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나요? 윤석열이가 거기서 5개 훔쳐갔습니다. 우리 거를 5개 훔쳐갔는데 한번 살펴보시면 네 그래서 내가 오세훈 시장이 작년에 선거할 때 내 돈 들어서 다음에 세상이 살 집이라고 해서 이게 유비쿼터스 그래서 가정에 모든 걸 가정 자동화해서 이걸 시범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합니다. 지어서 이것을 진행을 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에 우리가 살 주택 환경 그러니까 뭐 아침에 해가 뜨면 커튼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일어나서 아침에 변기에다 똥을 싸면 자동으로 분해돼 가서 담당 의사한테 수치가 날아가고 전기밥솥 모든 뭐 세탁기 바깥에 핸드폰으로 조정이 다 되고 이게 부분적인 기술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이것을 모으기만 하면 되거든요. 지도자들이 멍청하니까 개인 기술은 이미 저만큼 가 있는데 지도자가 멍청하니까 박정희 같은 새마을 운동을 못하는 거야. 이것도
우리 가문이 해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시고, 예, 모시고 설명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 예, 두 분 더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 일을 너무 우리가 많이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일들.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제시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 정책위원들도 여기 두 분 계시고 세 분이나 다 정책위원인데 김병규 박사 얘기 좀 짧게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북한을 연구한 북한학자입니다. 예, 제 논문이 북한 통일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정광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직 정광 목사님 두 번째 뵙습니다. 재작년 8.15 집회 전에 제1교회에서 만났고 오늘 이렇게 가장 큰 거리에서 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광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독선적이다 뭐 욕도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와서 뵈니까 그 이유를 제가 정확히 알았어요. 굉장한 통찰력과 예의지역을 갖고 가시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사실은 이런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사실은 저도 사실은 뒤에서 뭐 정광 목사님을 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한미동맹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간의 이승만 정부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신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우리 위쪽에 있는 공산주의들 독립을 지켜냈다면 앞으로 70년은 뭐냐면 북한을 해방하고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해체하는 그런 것이 지금 한미동맹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관 목사님께서 이 한미동맹을 또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미동맹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더욱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한미동맹 멤버들은 매주마다 종전선언 반대를 위한 서명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저기 평택에 내려가서 미군들을 위로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진짜로 강하게 보위해주고 있는 것이 주한미군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저 평택에 있는 집회에 가서 우리 주한미군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정관 목사님도 많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하나가 합뜻이 되어서 3월 9일 날 있을 선거는 반드시 승리할 것 저희들이 믿고 그리고 앞으로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그 정권이 진실로 하나님을 중심하고 정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뤄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현재 지금 프레스센터에서 이충문 박사님이 주도하여 여러 교수님들 모시고 외교 안보 지금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전부 뒤에서 제가 다 주장하는데 오늘 지금 녹화를 할 것입니다. 끝나면 다시 이제 방송을 할 것인데 한미동맹이 다지요. 다인데 저도 이승만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건국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었냐. 그때 이승만이가 딱 보니까 미국의 상원의원을 틀어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야. 이승만의 눈으로. 그러면 상원의원은 어떻게 틀어질까 봤더니 상원의원은 그 당시에는 신앙이 좋아서 담임 목사 말에 꼼짝을 못하는 거야. 상원들이. 이걸 이승만이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상원의원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그대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담임 목사는 어떻게 이 사람을 사로잡을까? 이 담임 목사의 약점이 뭐냐? 성경을 자기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앞에는 무릎을 꿇어. 이승만이가 보니까. 그래서 이승만이가 신약 성경을 영어로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워가지고 만나서 밥 먹는 것처럼 위프레이 해놓고 기도는 안 하고 신약 성경을 영어로 암송을 해나가니까 그 목사님이 어깨를 치면서 그만하라고 됐다고. 그 후로부터 이승만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그것이 통하느냐고 내가 상원의원을 분석을 했어요. 했더니
지금은 미국이 타락해가지고 담임 목사 말 안 들어. 그러면 지금은 누구 말을 듣냐? 이걸 내가 또 연구를 해서 추적을 했더니 지금은 상원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금요일날만 되면 비행기 다 탑니다. 비행기를 타서 자기 지역구 관리하러 갑니다. 가서 어디를 가느냐? 자기가 속한 지역구의 초대형 교회, 미국은 기독교 사회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점심을 먹어야 돼요. 이거 안 먹으면 다음 선거에 떨어져 버려. 그래서 현재 미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앞에는 상원 의원들이 밥이요, 밥. 이걸 내가 알아냈어요. 알아내가지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10년 전에 미국의 상원 의원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기침만 해도 쩔쩔매는 미국의 초대형 교회 300개 교회,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 3개죠. 상원 의원이 100명입니다. 100명당 하나당 3명 교회, 초대형 교회를 이것을 한국으로 목사님들을 불러서 워클 호텔 다 빌려가지고 자유통일 포럼을 할 계획을 하고 이것도 여기에 모인 돈이 한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10억 가까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너무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또 이 문재인이 계좌식이 나타나가지고 당장 한국부터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밀려갔다가 지난 내가 미국에 가서 이걸 시동을 걸어서 상원 의원을 속된 한국말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미국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빨리 분석을 해서 조직을 하라 해서 요것은 지금 근래에 내 옆에 와 있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고세진 박사가 이게 시카고 대학의 박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카고 대학이 하버드를 능가하잖아요. 그 고세진 박사님한테 다 브리핑을 하고 당신은 이걸 해내야 돼. 그러니까 미국의 초대형 교회 300개 교회를 틀어지어서 이번에 한국에 불러서 우리가 영어로 포럼을 해서 결국 자유통일이죠. 상원 의원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거든 명령하라는 거야. 한국은 통일시켜야 되겠더라 가보니까 이걸 이제 하려고 지금 급속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근데 저는요 입으로 선포하면 다 돼요. 현실로 주님이 다 이루시더라고. 주님이 다 이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을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박동선 그 장로님을 코리안 호텔 이 자리에서 만났어요. 3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한국을 위하여 로비하는 미국의 전문 로비스트가 있습니까? 했더니 박동성 장로님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이라도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요? 그랬더니 일본은 도요다, 미쓰비시, 쇼니 이런 대초대형 회사가 미국을 돈으로 사고 있다는 거야. 그럼 한국은요? 그랬더니 한국의 삼성, 현대, SK, LG가 1년에 미국 정치연금 내는 게 1년에 30억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하고 미국을 놓고 경쟁하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대통령은 미국 가면 45분 대화하고 쫓겨나고 일본 수상이 가면요 완전히 하룻밤 자면 골프 치고 이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일본은 돈으로 미국의 정치를 사가지고 있고 미국은 합법적으로 로비를 하도록 그게 제도화가 돼 있단 말이야. 한국은 그게 없는 거야. 내가 이걸 계산을 다 해봤더니 미국을 일본 수준으로 미국의 상원의원 정치가들 저는요 천명을 나는 미국의 지도자 천명을 돈으로 이건 합법적이니까 로비하게 돼 있으니까 천명을 그러니까 상원 하원 의원하고 그 다음에 아이비리그 교수 100명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언론인 100명하고 해서 미국의 지도자 천명을 한 사람당 100만 불씩 그러면 1년에 1조입니다. 1조. 1조로 미국의 지도자 천명을 뒤에서 서포트 안 하면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미국에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지도자 천명을 서포트하기로.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미국은 합법적이니까 로비하는 것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문재인 이 계좌식은 미국의 워싱턴에 사무실 넣어놓고
상원의원을 틀어지려고 천문학적 돈을 퍼부으면서 하원의원 한 명 틀어지는데 30억을 했다는 말을 현지 가서 들었습니다. 우파 지도자들은요, 여의도에 있는 이준석이, 야, 제발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애나 봐. 그리고 장가부터 가서 애부터 낳아, 이제. 이런 인간들이 우파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니까,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 없다고 우리가 한탄만 할 수 없고, 지금 제가 금방 드린 세계 기독청, 그 다음에 미국의 지도자 천명은 돈으로 사야 된다. 1년에 1조밖에 안 들어요, 1조밖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럼 미국 가서 우리나라 돈 가지고 1조를 퍼부으면 얼마나 손해냐? 아니지요.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한국의 돈이 미국으로 가면 10배, 100배가 돌아오는 것이 왜 그러냐? 우리 훈련기 T-50 있죠? T-50 훈련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공군 조종사 T-50 있죠? 훈련기? 이거 모든 기술이 미국이 우리한테 줘서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잖아요. 수출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수출하는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우리가 적게 낸다고 버티니까 이 원래 T-50 전투기를 우리가 만들 때 미국이 준 기술로 만들어서 이것이 전부 미국의 훈련기로 사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그것이 수조원이 수조원인데 문재인이 계좌식이 세상에 미군 주둔 비용 그거 그때 처음 미군이 요구했을 때 뭐 3억불이면 얼마니까 그것들은 그때 그냥 줘버렸으면 5년 동안 새로 계획 안 해도 되고 할 텐데 이놈의 자식이 한미동맹을 깨려고 계속 지금까지도 속썩이니까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T-50 훈련기 하나도 안 샀어요. 우리 거 안 사고 또 우리나라가 그러면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에다 그 파는 거 계약했죠. 계약하니까 미국 CIA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한국에서 계약한 거 T-50에서 취소하라. 전 세계는 미국이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만약 그때 주한미군 훈련 저기 주둔 비용 미국이 달라는 대로 바로 줬었으면요. 10배, 20배가 우리한테 돈이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의 우파 지도자들이요.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예, 나는 윤석열한테 기대가 큽니다. 이제 앞으로. 잘 될 줄 압니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 교수한테 넘기기 전에 문재인이가 참 야심을 갖고 시작했지만 우리 정국 목사님한테 코나발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마무리 잘하면 됩니다. 저는 그 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목사님 만나가 가깝게 여러 분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정주영 셋을 플러스 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주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저거 내려 해가지고 내려가지고 그 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계획부터 쭉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야 이 우리 정치가들이 조금만 제대로만 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 엄청난 G2가 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들 겁니다.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오늘 제가 일부러 목사님 시간을 이렇게 많이 뺏는 거는 너무 귀한 시간이라서 시간을 지금 뺏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스크 쓴 건 내일 집회 앞두고 지금 여럿이 모여서 그런지 목 상태가 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제가 그냥 쓰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못 일어서는 거는 키가 커서 위로 쳐다볼 것 같아서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아스팔트에서 다 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고 다 뵀던 분들이에요.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다 정강훈 목사님 자랑만 하셨는데 또 잘한다 칭찬만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칭찬인지 비판인지는 그때 가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이런 자리 수도 없이 했어요. 집회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또 비슷한 이런 일이 반복돼 더 답답해져 버렸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강훈 목사님 좋은 지도자로 앞선 지도자로 우리가 따라야 될 지도자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좋은 지도자만 뽑아놓고 그걸 뒷받침하고 실행하는 참모들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 조직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우파 집회의 이 행태가
앞선 지도자는 세워놓고 문제 생기면 뒤로 다 빠져버리고 결국은 돈 대고 집회 열고 사람 모아오고 다 했는데 감옥까지 보내고도 그 사람이 다 책임을 다 묻습니다. 저는 2016년에 당했던 그 책임을 아직까지도 지금 지고 있습니다. 재판도 받고 집행유예기가 아니고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그 집행부가 변호사비 10원도 안 돼줘서 그런 아픔까지 다 겪고 있으면서도 최근에 또 윤석열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한 적 없어요. 근데 이제 대세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 니는 니를 잡아놓은 사람 그걸 미는 이 정신 빠진 놈이 어딨냐고 지금 최근에 공격을 엄청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 목사님은 상구 대선도 이미 끝났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청와대 가더라도 그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는 것 중에 한 발 더 나가서 심각한 얘기 있습니다. 군 출신이 아까 말하는데 들으셔야 되는데 북한에서 넘어오신 뭐 박모 씨 있습니다. 회장이. 이분이 이제 저희들이 얘기하다가 최근 평양에서 결정된 것이 만약에 소련이 우크라이나 치고 중국이 대만을 치면 북한은 100% 한국을 치기로 이미 결정이 됐다 그래요. 자, 이 얘기하고 우리 집회에 나와 지금 목사님 모시고 왔던 우리 북한 대남 총체 김국성 씨가 하는 말 대한민국에 자기가 직접 교육식에서 내려보낸 직방 간첩 15만 명 여기에 주사파, 민노총, 정교도, 종북좌파 자신도 모르게 좌파에 휩쓸려가 빨개 비싸게 된 이거 다 합하면 대한민국이 능력 잡아서 예를 300만 정도 된다. 이 300만 명이 적어도 5천만 명을 완전 인질로 만드는 나라 꼴이 됐습니다. 너무나 궁금하고 답답해서 제가 그동안 연락을 하고 있던 미 국무부 쪽에 그리고 연구소 쪽에 아시아 이런 담당하는 사람들 연락 물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물었더니 이럽니다. 촛불 집회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것은 시위를 넘어서 폭동을 넘어서 내전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진짜예요. 이게 뭐냐면 직파간첩 15만 명, 여주사파, 그리고 여차 않으면 말만 만들어주면 북한이 내려올 수 있는 건덕지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과연 우리가 내전이 생겼든 폭동이 생겼든 무슨 힘으로 무슨 대책으로 그걸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이미 예견하시고 적어도 천만 명이 있어야 강화문 광장에서 우리가 계속 그 시위를 함으로써 뭐라 주사파나 민노총 애들이 강화문으로 못 몰려 나오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제 전투가 생겨서 취급하고 싸울 때 되면 누가 앞서 싸우겠냐 이거예요. 실제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도 자, 지금 뭐 어디를 쳐들어가자. 막상 가보면 집행부의 우두머리는 다 뒤로 도망가고 결국은 80먹은 할머니나 90먹은 아버지가 거기 걸려가지고 경찰 조사받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이 나보고 가라해놓고 너희들은 다 도망가고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따져묻는 것도 묻습니다. 물론 좌파 매뉴얼에 데모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공권력이 투입되면 지도부는 뒤로 다 숨어야 됩니다. 그래야 뒷바라지하고 뭐 뒤에 다른 뭐 메시지도 내고 그 대책도 세워버리겠는데 지금 우파가 하는 꼬라지 보십시오. 모든 앞선 사람인데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만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대의를 성공하려고 그러면 전부 감옥 간다 생각하시오. 그 생각 아니면 이 자리에 100번 1000번에도 헛방이에요. 정한 목사님 지금 3번에 갔다 왔는데 또 가실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이 정강훈 목사님이 뒤에서 우리 보조해주고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고 사람 모아줘 이러면 이제는 목숨 걸고 감옥을 가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싸울 이런 하부 중에 참모들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지금 아무도 없어요. 이걸 오늘 모이신 김에 이 각오를 하시고 오늘 이게 다 찍혀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명령이 떨어졌는데 가보고 안 보이면 제가 찾아갈 겁니다. 저는 참고로 올 8월까지 집행유예이기 때문에 뭐 가긴 가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야습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감옥 한번 그래도 갔다 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정신 있어야 폭동이 됐든 내전이 됐든 이걸 지킬 수 있다. 그래놓고 난 뒤에
목사님인데 뭘 욕을 하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뭐가 제대로 돌아가지. 그냥 만나서 식사 한 끼 하고 얘기하다 헤어지고 집회하다가 그냥 오후하다가 헤어지고 100번 해봐야 매일 앞에서 목사님만 욕먹는 거예요. 자, 뭐 칭찬인지 비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한번 제대로 힘을 모아서 감옥을 새로 갈 수 있는 1400개 시민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시기일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보통 바쁜 게 아닌데 끝까지 계시면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어떤 준비된 세미나보다도 더 정말 즉석에서 한 이 세미나가 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정말 올려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은 너무나 귀한 그 세미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더 하실 말씀 없으면은 그 제가 강화문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끌면서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거의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론 어린 사람들이죠. 기도도 안 해보고 뭐 그중에 제 1번이 뭐냐면 우리가 10월 3일 날 그렇게 많이 가줬는데 그때 청와대를 점령하고 들어가서 끝장 내시지 왜 그 후에 또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또 새로 오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화문에 사람들이 절정으로 모였을 때 사실은 저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의 한 300명 가까이가 뭐냐 목사님 지금 송남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뭘 몰라서 하신 말씀이야. 죽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았어요. 300명 가까이가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들 힘들게 합니까? 나 혼자 죽으면 되지. 이거 어떻게 해? 심지어 어디 어디 모처에 자기는 16, M16, 두정 매일같이 약실 소실을 바짝바짝바짝 해놔가지고 실탄 3,000발 내가 이걸 30년째 감춰가지고 있는데 그 나한테 묻지 마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절대 물을 안 갖춰줘. 나는 내가 딱 들어가서 할 수 없다. 청와대 경호원 젊은이들 10명 정도는 조국을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 하고 내가 문재인 가서 딱 살해하면 끝날 일을 왜 강화문에 국민들 모아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나도 할 줄 알아.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문재인을 죽이고 그래 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65%에 65%. 그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노무현 같은 일이 생겨요. 노무현. 노무현이가 보십시오. 노무현이가 아니 돈 거둔 것 중에서 그 아들 명목으로 유저지 뭐 그거 이제 뭐 탈로 났고 검찰 수사 받으니까 자살해 죽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이 정서는 뭔 잘못을 했든지 자살만 해서 죽으면 영웅이 되는 거야. 다 그쪽 편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은 죽었다 그래 보십시오. 대한민국 망해버려요. 왜? 전체가 다 그때는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죽이면 안 돼. 살살 말려서 죽여야지. 그래서 내가 계속 그렇게 안 된다고 말렸던 사람이 300명이 넘습니다. 300명이. 어떤 목사님은 뭐 휘발유를 뒤에 만땅 채워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명령만 내리면 될 것인데 왜 목사님 말이 못하게 하냐고 내가 그 사람들 말리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래서 사실은 만약에 문재인이가 자살해 죽거나 지금도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끝나고 다음 주에 끝나고 이제 은퇴하면 제발 문재인 씨 자살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씨 자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비굴하게 자살하면 됩니까? 잘못했으면 처벌받고 내가 간 감방에 갔다 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지. 자살만 하면 다 노무현처럼 영웅이 된다. 그거는 범죄행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심리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국민혁명을 이끌면서 속 다 썩는 겁니다. 속 다 썩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하나는 안보고 하나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5% 성장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5% 성장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병을 다 고칩니다. 그 5% 성장은 이 경제학 이론은 불가능합니다. 3만 불의 GNP가 된 상태에서는 5%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가능한 것을 해내는 사람이 이승만이고 박정희지 경제학 이론에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한숨만 지면 되겠냐 해서 브레일센터에서 제가 세 번 했습니다. 5% 경제 성장을 위한 이 경제 포럼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학자들을 모시고 했는데 그동안에 보면 막 학자들도 보면 헛소리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여러 번 하다가 보면 건질 일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교수님이 하나 딱 말하는데 뭐냐? 할 수 있다 이거야. 어떻게? 독일처럼 대기업을 10배로 확대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삼성, SK, LG 같은 회사를 10배로 더 만들면 바로 1년에 5% 이상 성장한다. 자, 해답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을 5% 더, 10% 더 성장 숫자를 많이 만들면 된다. 삼성 같은 회사 10개 더 이상 만들고 LG 10개 더 이상 만들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문제는 대기업을 10개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걸 놓고 제가 또 추적에 들어갔죠. 일단 어디를 갔느냐? 대덕단지를 갔습니다. 저 대전에 카이스트를 가서 교수님들하고 상의했습니다. 대기업 현재 삼성 LG SK 이거 10배 만들 수 있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그랬더니 옛날에 대기업의 삼성이나 현대는 이게 하나 제대로 서는데 50년 걸린대요. 50년. 근데 지금은 시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신기술 하나가 바로 대기업 만든다는 거예요. 미국같이 예를 들어서 삼성이든지 애플이든지 이런 거. 그러면 내가 이제 다시 물었죠. 그러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신기술이 있냐니까 늘려있다는 거예요. 늘려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걸 못합니까? 했더니 우리나라의 RNG 기금이 5조입니다. 5조. OECD 중에 제일 높아요. RNG 기금이 5조인데 이거를 전부 다 정치가들이 훔쳐가버리고 전부 다 가짜들이 전부 다 사기치고 실제로 이 신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안 가고 하니까 결국은 정치하는 놈들이 이렇게 만든다 해서 이번에 이제 그거 외에도 5% 성장 대책을 제가 많이 연구했어요. 또 실제로 해보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되면 5% 경제 성장 바로 밀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다 되고 그래서 일단은 큰 일은 송산대 교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깜빵 갈 준비하라. 여러분 깜빵 가지 마십시오. 깜빵은 손상대 혼자 가면 됩니다. 혼자 가면 되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내일 국민대회에 한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와주는 것까지만 해주시면 깜빵은 저하고 손상대하고 둘이 다 갈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은 무조건 내일 국민대회에 모든 국민들을 몰고 나와서 이것까지는 함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바쁘신 중에 저도 바쁘지만 여기 대표님들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대선 끝나면 이런 모임을 이 코로나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에서 1년은 경험해봤다고요. 조중동에다가요 그 비싼 광고를 내가 3번 냈어요. 코로나 사기치지 말고 자가 키트를 전 국민들에게 10개씩 나한테 하나로 줘라. 이걸 내가 광고를 벌써 작년에 3번 냈습니다. 그러면 자가 키트 10개씩 나눠주면 우리가 1년 시험해봤더니 정확해요. 정확해. 내 속에 코로나균이 들어왔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교회 들어올 때 자가 키트 검사해보면 이 자가 키트가 한 번도 실수 안 해요. 정확하게 알아내버려요. 그러면 발견되면 내 속에 균이 들어온지를 안 것이 하루 만에 알았다. 그러면 하루 만에 치료가 돼요. 코부시름 먹고 약 먹으면 우리 며느리 양면이 통역 잘하는 우리 며느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제가 봤더니 이게 빠져 들어간 거야. 코로나 19 걸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야 너 빨리 약 먹어 했더니 하루 만에 딱 낫는 거야. 여기 있던 김학성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키트 검사를 돈 나눠주려고 하지 말고 10만 원씩 저 국민에게 키트 검사
10개씩 나눠주면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재보고 두 줄 나오고 걸렸으면 3일 동안 밖에 나가지 말고 약 먹으면 되고 한 달이면 코로나 다 잡을 수 있거든요. 내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계속 코로나 사기를 치려고 무슨 핑계대고 하다가 이제는 보십시오. 내 말대로 됐잖아요. 결국은 보세요. 지금 뭐 하루에 25만 걸리니까 이것도 자가키트를요. 이놈들이 자존심이 세가지고 지금도 전 국민에게 다 나눠주면 될 텐데 보건소에다 다 줘가지고 보건소에서 키트 검사한다는데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 행사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나 거기 가기가 겁난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걸려도 괜찮아. 걸리지도 않고. 아니 8.15 대회 때 이 우리가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를 전파시켰다. 나중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조사를 다 했더니 8.15 집회 때 코로나 확산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이게 국회에서 점검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회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정부가 코로나를 사기친 이유는 뭐냐. 가문 집회 못하려고 한 겁니다. 가문 집회 못하려고. 이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은 내일 월수이 다 가문을 뛰어나와서 코로나 병도 다 고치시고 예, 거기 우리 다 차려놨어요. 지나가시다가 키트 검사하고 싶으면 그 3,500원인데 공짜로 다 해줍니다.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마시고 다 나와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국민기도회가 내일 대승황을 이뤄서 대폭발하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1인당 100명씩 데리고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기념 촬영 이제 지금 코리아나 호텔에서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 시민단체 단체장분들이 총회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3월 5일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1,000만 꿈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현장으로 집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속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좋겠습니다. 아이고, 뭐야.